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아랫입술을 많이 물고 있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색소폰을 불다가 좀 소리가 답답하거나 아니면 계속 옆에서 바람이 새거나 아니면 입이 너무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께서 그런 분들은 보통은 아랫입술 많이 물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을 말기는 말되 최소로만 아랫입술을 말아요. 근데 이제 아랫입술을 많이 말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아랫입술 여기 붉은 부분이 확 말렸을 때. 저도 원래 그렇게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불게 되면요, 일단 우리 아랫입술 자체가 말리면서 그 요 아랫입술의 어떤 살의 두께가 아랫이치아를 말죠. 이 말게 됐을 때 그만큼의 두께가 내가 힘을 아무렇게 주지도 않았다고 해도 그만큼 두께만큼 아랫입술에 힘이 들어가요. 그 상태에서 내가 더 꽉 무니까 아랫입술이 아픈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아프니까 소리도 이쁘게 안 나는 것이고 소리도 또 답답하게 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랫입술을 많이 말게 되면 이 아랫옆 양옆에 공간이 생깁니다. 공간이 생기면 옆에서 바람이 세게 되죠.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. 그래서 무대에 쓰거나 내가 좀 연주를 좀 긴장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나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소리가 좀 편안하게 안 나는 경우도 아랫입술을 많이 말았을 때입니다. 그럼 아랫입술을 얼만큼 물어야 하는가? 아랫치아를 무조건 아랫입술이 말기는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무시면 돼요. 저는 요 아랫입술 요 붉은 부분 있죠? 요 붉은 부분을 한 그 정도만 봅니다. 그러니까 한 반 정도? 아랫입술 반 정도 이렇게 살짝만 걸친다고 할까요? 걸치고 그냥 물어주면 입이 그냥 이렇게 오 했을 때 쫙 모아지듯이 입이 쫙 모아지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 아랫입술이 많이 말렸으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조금만 물고 불게 되면 이렇게 오 상태가 돼요. 그럼 소리도 훨씬 더 모아지고 내가 옆에서 바람 새는 그만큼의 호흡이 낭비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도 있고 소리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.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랫입술을 조금만 말았는데 선생님 소리가 너무 좀 퍼지거나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 소리 퍼지는 건 아랫입술을 조금 물었다고 해서 소리가 퍼지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아랫입술을 조금만 물고서 소리를 내다가 내가 입이 모아져요. 내가 소리를 큰 호흡을 쓰고 조금 이렇게 내가 강하게 내가 연습을 많이 한다면 좀 힘껏 연습을 많이 한다면 이 주법이 튼튼하게 잡힙니다. 그러면서 소리가 더 모아지는 거예요. 네, 근데 막 내가 아랫입술 조금만 말했을 때는 소리가 퍼지고 내가 조금 벌어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게 편안한 소리인지를 모르고 내가 계속 또 내가 입으로 힘을 많이 줘가지고 답답한 소리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제처럼 아랫입술을 많이 물고 계시다면 물 조금 빼는 거 빼서 소리를 냈을 땐 좀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